오늘도 메일에 들어가서 어떤 메일이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아, 시니어봄TV 장혜영 씨가 메일을 보냈네요. 서명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아, 이메일 밑에 이렇게 서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연락처는 어디인지 쉽게 알 수가 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이메일을 받아보면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메일 밑에 명함처럼 뭐 얼굴도 들어가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들어가 있고 연락처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이미지 서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서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이런 이메일 서명을 어떻게 만들고 네이버 이메일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파워포인트를 들어가시고요. 자, 프레젠테이션 하나를 열었습니다. 모두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고 이미지 서명을 하얀색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눈에 띄기 쉽게 배경은 일단 검은색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도형을 들어가셔서 사각형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는 흰색으로 채워주시고요. 윤곽선은 없음. 그리고 내 사진을 불러올 거예요. 삽입에서 그림 들어가시고 사진 하나를 불러와서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시고요. 자, 위치를 시키고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자르기. 적당하게 잘라주겠습니다. 자르고 바깥면을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정하실 때는 반드시 모서리 모양을 잡고 크게 작게를 하셔야지 이런 중간에 있는 점들을 잡고 크게 작게 하면은 사진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양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모서리 모양을 잡고 크기를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직선을 그리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선 색상은 진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하고 너비를 좀 두껍게 2.5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해줬어요. 이쪽에다가 이름을 넣을 거고요. 그래서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해서 이름 넣어서 크기를 조정을 해주실 건데요. 좀 굵게 눈에 잘 띄는 글씨체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채로 설정을 했고 크기도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밑으로 해주고요. 글씨체를 좀 작게 해주고 이거는 나눔 스퀘어 볼드 채로 조금 더 진하지 않은 위에보다는 조금 덜 진한 나눔 스퀘어 볼드 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니어 건강 미용 SNS 스마트폰 활용 강사라고 적었고요. 아래쪽에는 저를 찾을 수 있는 연락처를 넣을 거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유튜브 주소, 네이버 TV 주소를 넣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한 상태로 드래그. 자, 글씨는 줄여줄 거고요. 그리고 글씨체도 나눔 스퀘어 체를 적용을 해줄게요.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이 앞에는 이모티콘을 하나 가져올 건데요. 삽입에서 그림. 저는 이모티콘을 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찾아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땅이 줄여서 넣어주고요.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하나 더 복사. 이쪽에는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모양 아이콘을 가져왔고요. 이쪽에는 유튜브를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모양. 유튜브에서 시니어봄TV를 검색할 수 있게 넣어주고요. 여기에서도 삽입 그림 들어가서 네이버 TV를 홍보를 할게요. 네, 이렇게 디자인을 다 했으면 이 부분을 전체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러면 이게 그림으로 지금 붙여넣기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크기를 적당하게 좀 줄여주시고
이 줄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그림으로 저장. 자, 형식은 PNG 형식이나 JPG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PNG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네이버 이메일에서 이미지 서명으로 적용을 할수 있을지 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블로그로 가세요. 내 블로그로 가신 후에 메모란이 있습니다. 메모를 클릭을 하시고 글쓰기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거를 쓰는 거는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HTML 주소를 따오기 위해서 이쪽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아까 저장해 놓은 사진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메일 서명 그림을 불러와서 올리기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HTML을 누르시면은 주소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중간쯤 보시면 src는 다운표하고 https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면서 다운표 끝나면서 png라고 끝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요 다운표 빼고 https부터 선택을 해서 쭉 드래그해서 png까지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싹 긁어서 복사하기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 메일로 가주세요. 내 메일함이라고 있는데요. 내 메일함 옆에 내 메일함 관리라는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위에 탭 중에 보면 서명과 빠른 답장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서명 설정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 사용함으로 넣어주시고요. 서명 추가라고 있어요. 서명 추가를 클릭. 자, 서명 이름을 저는 유튜브 영상 서명이라고 적어 놓고 내용 입력란에 아까 긁어서 복사를 해 놓은 부분을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요 앞쪽에다가 커서를 둔 다음에 꺽쇠 열기 기호 해주시고 IMGSRC는 따옴표, 큰 따옴표 해주세요. 그리고 맨 끝으로 가셔서 따옴표 한번 해주시고 꺽쇠로 닫기. 다 하셨으면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놨던 서명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잘돼 있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서명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서명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활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삼각형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서명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튜브 영상 서명. 짠! 클릭을 하시고 보내볼게요.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유튜브 영상. 이렇게 제가 보낸 메일 내용이 나오면서 이미지 서명. 저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 서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잘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업무 협의가 필요할 때는 이메일 밑에 이런 이미지 서명을 같이 첨부를 해놓으면 연락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일도 편해지실 거예요. 저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확실히 알수 있게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 채널을 검색하는 방법을 이미지 서명에 넣어놨고요. 메일 주소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할수 있는 연락처를 넣어놨고 저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까지 넣어놔서 상대가 나한테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검색을 할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지 서명 활용을 하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이미지 서명을 활용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시니어들의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또 저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알림 신청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